사실 인간의 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 뇌간 변형계 대뇌피질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. 자, 이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파충류의 뇌, 포유류의 뇌, 인간의 뇌 이렇게 세 개의 뇌의 비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첫 번째, 왜 우리는 이 성견이 된 개를 이세살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케어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뇌 발달과 뇌 진화 이론을 근거해서 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뇌는 크게 뇌간 변형계 대뇌피질 이렇게 3층 구조로 이 단계별로 진화 발달되었고 또 1층 뇌가 이 뇌간 그리고 두 번째로 발달된 2층 뇌는 변형계 그리고 제일 늦게 발달된 3층 뇌로 이 대뇌피질이 있죠.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 1층 뇌, 이 뇌간은 일명 이 생명의 뇌, 이 본능의 뇌, 이 파충류의 뇌라고 하죠. 자, 이 뇌는 호흡이나 체온 조절 등이 생존과 본능을 위한 이 자율 기능을 담당하는 뇌로 이 반려견이나 인간 모두 태어날 때 거의 뭐 완성된 상태로 기능을 하죠. 자, 그리고 이 2층 뇌인 이 변형계는 이 감정의 뇌, 포유류의 뇌라고 하죠. 이 포유류의 뇌는 이 파충류의 뇌보다 한 단계 발달되어 파충류와는 좀 다르게 어미가 새끼를 낳고 이 품어서 기르는 이런 존재로 바로 이 접촉, 즉 스킨십을 하죠.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 이 젖을 먹는 이 포유류는 단지 젖을 먹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존을 위해서 이 스킨십을 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 포유류의 뇌, 이 변형계가 발달되는 이 젖먹이 시기부터 이 어미가 품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제대로 스킨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인간도 반려견도 이 생존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한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 변형계의 뇌가 발달되는 이 시기에 새끼에게는 최대한 어미 품 안에서 있도록 이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포유류의 뇌가 이 파충류의 뇌하고 다른, 이또 다른 이큰 특징은 이 감정이죠. 자, 우리 포유류들이 이 파충류의 뇌 정도만 이 기능을 했다면 그냥 뭐 맛있는 것 보면 막 흥분하고, 이 두려운 것을 보면 바짝 긴장을 해서 뭐 경계태세를 취하기도 하고, 뭐이 정도. 그냥 이 정도 기능만 하면서 살아가겠죠. 그런데 이 스킨십에 대해서 언급했듯이, 이 포유류는 접촉을 통한 이 감각 발달을 통해서 이 다양한 감정, 뭐 사랑하고, 뭐 기뻐하고, 슬퍼하고, 무서워하는 것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기능이 발달되게 된 것이죠. 자, 이렇게 이 포유류의 이 뇌의 발달 시기는 이 강아지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, 여기서 이 강아지의 경우는 일생 동안 발달된 이 포유류의 뇌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, 인간은 더 나아가 인간의 뇌, 이성의 뇌라고 하는 이 3층의 대뇌피질이 이 포유류의 뇌가 발달된 후에 또 지속적으로 발달되면서 이 이성적 사고나 이 논리, 감정 조절, 뭐 충동 억제를 이렇게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이 2층 뇌인 포유류에 대해서 이 3층 뇌인 인간의 뇌, 이 대뇌피질이 발달되는 이 시기가 인간은 약한 3세 정도부터 강아지와 좀 다른 이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의 지능을 마치 3살 정도의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생각해서 마치 어린아이 보듬듯이 인간처럼 개를 대하고 있는 거죠. 사실 이 개의 경우 이 포유류의 뇌에서 즉 변형계의 뇌죠. 뇌에서 인간의 뇌로 이 발달이 약하거나 다르게 될 뿐이지 인간의 이세살 정도의 지능에 멈춰진 게 아니거든요. 이렇듯이 이 개도 인간도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
뇌가 서로 다르게 진화 발달되는 것이지 마치 인간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또는 뭐 인간이 지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. 자, 우리 인간은 인간의 뇌, 이 대뇌피질이 발달되면서 또 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나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이 판단을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본능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이 개가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과연 인간이 개보다 우월하다고 개들이 생각할까요?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생명체들의 이 생존을 위한 이 진화 발달 과정이 다른 것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낫다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이 서로의 다름을 우리 인간이 명확히 인식하고 이 반려동물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이 다 큰 어른, 다 큰 어른 강아지 우리 반려견들을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시각에서 무조건 3살 어린아이 보듬듯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